태백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좋은 친구들이란 팀의 노래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노래를 하고 있는 곳은 마을회관. 잔치가 벌어진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관객들이 학생들의 연극에 빠져 있을 때쯤 일이 터집니다. 콘센트에 코드를 너무 많이 꽂아 불이 났고 연기를 들이마신 사람이 쓰러진 상황. 학생들은 갈고 닦은 심폐소생술 실력을 선보입니다. 학생들은 사뭇 진지해진 얼굴로 힘차게 흉부를 압박해 응급환자를 구해냅니다. 오늘 열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엔 학생 청소년부 9팀, 대학 일반부 9팀 등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 팀당 주어진 시간은 8분여 남짓. 이 시간 안에 짜임새 높은 연극과 함께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같이 연습을 하니까 좀 뭔가 친구의 사이가 더 붙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관객들의 그 심폐소생술의 중요함을 알려주니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도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면 생존율을 2배 가까이 높일 수 있다는 건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 대회를 주최한 강원소방본부도 딱딱한 정보 전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을지를 가장 고민했습니다. 제가 퍼포먼스를 곁들인 이유는 우리의 재미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끔 하려고 하면 그런 퍼포먼스를 가미를 했고요. 주변의 학생들도 많은 흥미를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에선 삼척에서 온 심장을 짜요 팀이, 일반부에선 횡성에서 온 송호대학교 연합팀이 각각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두 팀은 다음 달 열리는 전국대회에 강원도를 대표해 참여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